안녕하십니까. 전 기수입니다. 네. 어머니는 저를 키우기 위해 40년을 봉제 공장에서 미싱사로 일을 했습니다. 어머니는 월급날이 되면 늘 저를 불러 신발도 사주시고 돼지갈비도 사주셨습니다. 또 저와 함께 노래방에도 갔습니다. 우와. 이날만큼은 어머니가 너무나 행복해했습니다. 아하. 어머니는 우리 기수 노래 참 잘하네 라며 칭찬을 해주셨고 저는 어머니의 응원에 힘입어 가수의 꿈을 키웠습니다. 그렇지. 어머니는 제 노래 레슨비를 마련하기 위해 집 보증금까지 빼서 제게 주셨습니다. 오, 아이고. 그런데 작년에 갑자기 어머니가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. 충격적인 것은 어머니가 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겁니다. 어째. 평생 아들을 위해 일만 하시던 어머니가 아들을 못 알아보다니 저는 믿기지가 않았고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. 다행히 며칠 후 정신이 드셨지만 1년 동안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. 아이고. 그런데 제가 가슴이 아픈 건 평생 일만 하던 어머니가 아프고 나서야 처음으로 쉬는 시간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. 아, 그렇겠네. 어머니는 평소에 아침마당, 도전, 꿈의 무대를 참 좋아하셨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러나 일하러 가느라 앞부분밖에 보지 못했습니다. 네. 그러니까.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아프고 나서야 어머니는 그렇게 좋아하던 도전, 꿈의 무대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게 됐습니다. 저는 어머니를 위해 도전, 꿈의 무대에 꼭 서고 싶었습니다. 그래서 도전했습니다. 잘하셨어요. 방송 후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무척이나 기뻐하셨습니다. 아하. 어머니는 아들이 노래하는 거를 처음으로 보셨습니다. 아, 오. 정말 무대에서. 무대에서. 어머니와 함께 일하던 공장 동료들 분들도 아들이 노래 참 잘한다고 칭찬을 그렇지, 해주셨습니다. 그렇지. 오, 그렇지. 어머니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거를 처음 봤습니다. 그런데 방송 후 어머니가 조금 나아지셨다고 무명 가수인 아들을 걱정하며 다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. 너무나 죄송합니다. 꼭 훌륭한 가수가 돼서 어머니를 쉬게 해드리겠습니다. 어머니 사랑합니다. 네, 응원합니다. 새롭게 시작할 거야.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. 이 세상 견뎌내고 힘이 돼줄 거야. 전기수 씨가 부릅니다. 패티김의 그대 내 친구여. 어둠 속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준 사람 비바람 불어도 늘 곁에 있어준 사람 그건 바로 당신이었어. 내 삶이 때론 노래가 때론 서글픈 사랑이 되어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.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는 내 친구여.
때론 서글픈 사랑이 돼요. 황금빛 노을 붉은 파도 위를 달리는 바람이 되고 싶소.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으리.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그대. 내 친구여 내 사랑아 나 죽어도 그대 잊지 않는 평생을 사랑해도 아직도 그리운 사람 그대 내 친구여 그대는 내 전기술 씨의 무대였습니다. 패티김의 그대 내 친구야.